우린 수없이 패링을 하다 이런 식으로 처맞는 불쌍한 망자들이다. 고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실적인 뒤잡기를 선택했으면 좋겠다. 아주 기본적인 뒤잡기 공략 시작하겠다. 일단 공격이 들어오면 횡 방향으로 옆구르기를 시도하자. 그럼 상대와 난 정면을 보지 않고 축이 틀어져 있는 상태이다. 그 상태에서 바로 뒤잡기를 시도하지 말고 계속 옆 스텝을 밟으면 완벽한 뒤잡기가 가능할 것이다. 물론 예외도 있다. 이런 식으로 한번 피하고 계속 옆으로 가면 되는 것 같지만 보시다시피 틀어진 축을 맞추면서 적의 공격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고로 옆을 돌더라도 공격하는 순간은 약간 뒤로 빠지면서 적이 경직이 됐을 때 다시 빠르게 붙어 뒤잡기각을 잡으면 되겠다. 구르기로 공격을 피하고 나서 똑바로 옆 스텝을 밟지 말고 그 안에서 붙었다 떨어지는 미세한 컨트롤이 들어가져야 한다. 가끔 이런 식으로 안 될 때도 있다. 다시 한번 복습. 공격이 들어오는 순간에 맞춰 옆 방향으로 구르기. 축이 살짝 틀어진 상태에서 또 공격이 들어오면 백스텝으로 거리를 벌리기. 두 번째 공격을 피하고 나서 재빨리부터 나이스한 뒤잡기 하기. 암튼 이 뒤잡기는 보스나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몹들한테는 힘들겠지만 대강 이런 기본 공식을 가지고 한다면 뒤잡기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. 안녕.